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유미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마크다운 파일 편집 및 관리 툴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옵시디언의 베이스인 마크다운 문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옵시디언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옵시디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컬 폴더에서 마크다운 파일을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트 어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발자들이 디스코드나 포럼 등에서 모여서 오픈소스로 개발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존재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한 테마들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옵시디언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 기종의 모바일 휴대폰, 그리고 패드, 탭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다른 스마트 노트 어플들이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옵시디언도 요금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료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옵시디언 외에도 타이포라, 노션, VS 코드, 스택 에딧 등 다양한 마크다운 에디터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과 옵시디언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링크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그림의 오른쪽 그림 부분 같이 뇌 구조에서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 많은 마크다운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옵시디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A Second Brain for You Forever 이라는 슬로건을 볼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옵시디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링크에 접속하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뜰 것인데,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 화면이 뜰 것입니다. 옵시디언에서는 파일들을 볼트 단위로 관리합니다. 볼트는 파일들을 서로서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보관함 버튼을 클릭하면은 기존 볼트를 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볼트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는 볼트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이면 빈 리스트로 뜰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트 이름은 프랙티스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원하는 위치로 정하시면 됩니다. 옵시디언이 로컬 파일 기반이지만 저는 여러 기기에서 옵시디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볼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옵시디언은 마크다운 파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크다운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마크다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법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메뉴의 상단을 보시면은 노트 생성과 폴더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트 생성 버튼을 눌러서 빈 노트를 만듭니다. 이름은 옵시디언으로 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전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에디팅 모드와 리딩 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뷰를 보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세로로 나누기 혹은 가로로 나누기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창을 이렇게 나눈 뒤에 하나는 리딩 모드, 하나는 에디팅 모드로 해두고 작업하면 편합니다. 본격적으로 마크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7가지 문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헤더는 제목을 설정하는 것인데 총 5단계 크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샵을 이용하여 헤더를 설정할 수 있는데 샵을 많이 붙일수록 글자 크기는 작아집니다. 헤더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언급했던 링크라는 개념이 어떤 파일과 다른 파일의 헤더를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더를 사용해서 이미의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쓰이는 것은 목록입니다. 목록은 총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순서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가 없는 목록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별입니다. 이렇게 별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두 개가 타이핑 되는데, 여기서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첫 번째 별이 분리수로 변하게 됩니다. 별이 두개 나오는 이유는 이후에 배울 기울기체와 볼드체를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목록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별은 지워줍니다. 여기서 어떤 문자열을 쓰고 엔터를 누르면은 또 따로 별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고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은 들어쓰기를 유지한 채 분리시 추가됩니다. 목록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이픈을 쓰거나 혹은 플러스 키를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편은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드체와 기울기체입니다. 볼드체는 별두 개로 이렇게 원하는 문자열을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진해진 것을 볼수 있고, 기울기체는 별 하나로 원하는 문자열을 감싸면 됩니다. URL 링크 첨부입니다. 간단하게 URL을 노트에다가 첨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뷰에서 링크 혹은 바로 가기 버튼이 생기고 이것들을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URL이 너무 길어서 보기가 싫으면 대괄호 그리고 소괄호를 연속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대괄호 안에는 링크 이름 넣고 소괄호 안에는 URL을 적으면은 프리뷰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에서는 이미지도 간단히 첨부할 수 있습니다. URL과 마찬가지로 노트에다가 복사해 놓은 이미지를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옵시디언에서 자동으로 로컬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좌측 메뉴에 해당 로컬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커서 보기가 싫을 때에는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경로 뒤에 바를 입력하고 원하는 이미지 크기를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해당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조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은 주로 리드미 파일을 쓸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코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코드 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 펜스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블락과 인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블락은 이렇게 백코트 3개를 연달아서 쓰면 생성됩니다. 원하는 언어를 처음 백코트 3개 뒤에다가 입력하면은 해당 블락이 입력한 언어에 맞게 설정됩니다. 예시로 C 언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펜슬을 사용을 하면은 코드가 예쁘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라인 방법입니다. 인라인 방법으로 코드를 표현할 때는 백코트 하나 혹은 두 개로 원하는 코멘트를 감싸주면 됩니다. 인라인으로 표현했을 때와 표현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인라인으로 표현했을 때가 코드라는 것을 바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훨씬 가독성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글 혹은 인용문을 적을 때 자주 사용되는 문법인 인용입니다. 노트에서 오른쪽 꺽쇠를 타이핑을 하면은 인용블락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인용블락 안에서도 방금 배웠었던 헤더, 링크, 그리고 본문, 분리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시디언의 꽃인 링크 기능과 그래프 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기능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트 링크로 현재 볼트 내에 있는 모든 노트 중 하나의 현재 노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혹은 현재 볼트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쓸 수도 있는 노트를 노드 형태로 임의로 생성하여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존재하는 노트에 연결을 하기 위해 임의로 두 개의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링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두 개를 중첩하여서 그 안에 원하는 노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노트에 링크를 할 때에는 중첩 대괄호 안에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시킨 결과물은 그래프로 볼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로컬 그래프 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현재 노트를 기준으로 생성된 링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3은 존재하지 않는 링크이기 때문에 연한 회색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링크 3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링크 3이라는 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헤더 링크입니다. 헤더 링크는 다른 노트 내에 있는 헤더에 현재 노트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임의의 노트와 그 안에 헤더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현재 노트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중첩 대괄호를 사용하여 원하는 헤더가 있는 노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노트 이름 뒤에 샵을 입력하면은 해당 노트에 존재하는 모든 헤더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헤더를 선택하면은 헤더 링크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문단 링크입니다. 문단이기 때문에 엔터로 구분된 문장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임의의 노트와 노트 안에 문장과 문단을 입력해놨습니다. 다시 현재 노트로 돌아와서 링크를 거는데 이때는 헤더 링크와는 달리 노트의 이름 뒤에 캐럿을 사용하면은 입력한 노트 내에 있는 모든 문단과 문장들을 볼수 있으며 이 중에서 원하는 문단을 선택하면은 해당 문단으로 링크가 완료됩니다. 이때는 헤더나 노트 링크처럼 이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특정 코드로 연결됩니다. 여러 링크를 생성했으므로 다시 로컬 그래프 뷰를 보면은 여러 노드와 링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폴더와 그 폴더 안에 노트를 생성을 하고 해당 노트에서 다른 노트들로 링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로컬 뷰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글로벌 로컬 뷰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링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프 뷰의 모든 노드는 같은 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노드들을 패스, 즉 폴더별 혹은 이름별 등등으로 색을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설정을 열어서 그룹을 지울 수 있는데, 먼저 패스 이름으로 그룹을 지어보겠습니다.
현재 패스는 폴더 1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폴더 1에 해당하는 노트들을 빨간색으로 그룹 지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으로도 그룹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링크라는 이름을 쓰면은 링크라는 이름을 가진 노트들은 모두 같은 색으로 그룹 지어진 것을 볼수 있고, 여기서 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링크 1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트만 색이 입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프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각 노드들을 구분짓기가 힘들게 되는데, 이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드들만 볼수 있도록 필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특정 폴더에 해당하는 노트들만을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필터를 걸수 있고, 이 필터 조건에 해당하는 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의 생김새, 화살표인지 실선인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노드의 크기, 링크의 두께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드 간의 중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노드가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력, 인력, 거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보통 주가 되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이런 옵시디언이라는 노트의 경우에는 잘 보일 수 있는 색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크다운 파일을 편집할 때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옵시디언은 로컬 파일 기반이므로 모든 이미지가 로컬 파일로 만들어져서 해당 볼트 내에 저장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볼트를 관리하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성될 때마다 특정 폴더에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 버튼을 눌러서 파일 앤 링크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맨 하단에 첨부 파일의 기본 경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폴더의 하위 폴더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서 첨부 파일만을 저장하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폴더의 이름을 이미지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 루트 위치에 존재하는 노트에다가 이미지를 첨부하면은 루트 위치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폴더 1 위치에 있는 노트에다가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은 폴더 1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성되게 되고 이 폴더 안에 해당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옵시디언에는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플러그인 중 하나가 템플릿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주요 플러그인에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게 되면은 플러그인 설정에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릿 폴더 경로를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이 폴더는 템플릿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 설정을 마치게 되면은 좌측에 템플릿 삽입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한 이름과 같은 이름의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의 템플릿을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노트를 만들고, 저는 임의로 논문 정리라는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노트에 자신이 원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트를 다시 만들어 주고, 아까 생겼던 템플릿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템플릿이 이 노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옵시디언은 여러 테마도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테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테마 옵션에 매니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발자들이 공유한 테마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미니멀이라는 테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테마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폰트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위해서는 설정에서 서드 파티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 모드를 꺼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 세팅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줍니다.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되면은 해당 플러그인을 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플러그인 설정에 스타일 세팅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테마의 스타일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스타일 세팅에서 다양한 것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지만은 이 영상에서는 폰트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폰트와 에디터 폰트를 바꿔주면 됩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쌍따옴표로 묶여진 이 부분을 원하는 글꼴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글꼴 이름이 아님 시스템에 등록된 글꼴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가보면은 폰트가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기존 폰트와 비교하기 위해 캡처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폰트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플러그인을 사용하여서 옵시디언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들을 배웠었는데 이 외에도 서드파티 플러그인에 커뮤니티 플러그인에서 보시면은 되게 많은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캘린더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혹은 체크리스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것이 옵시디언의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옵시디언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